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뱀이 활짝 열렸습니다. 특히 전국에도 인사를 드리는 이반장 임종석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잘 1부 보셨나요? 1부 보시면서 그래, 이반장 말한 대로 시장의 어떤 흐름 변화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봐야겠네, 이런 생각도 좀 가지셨어요? 그래요. 하여튼 시장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를 잊어버리는 것 같고요,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결국 좋을 때, 안 좋을, 좋을 때도 안 좋은 거를 항상 한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안 좋을 때 또 좋은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결국 그런 사람들이 주식에서 잘하는 사람들 같아요. 보면 안 좋으면 아우 더 안 좋아. 아예 안 좋으면 너무 저기 뭐 땅굴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계속 좋으면은 거의 뭐 하늘 위로 올라가 있어요. 너무 앞서서. 그러니까 보면 그러다가 꼭 보면 당하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양쪽에 대한 경계의 마음을 가지시면서요. 예. 합리적인 자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 예, 어렵지 않게 저희하고 상담하세요. 02786-1021, 02786-1021, 0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저희 방송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예, 너무 뭐 뜬구름 잡는 어려운 이야기들만 해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로 막 그냥 찍찍찍찍 빨리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들 듣기 편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맞춰서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전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을 잠시 후에 할게요. 예, 그냥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 뭐 하나가 돌아갔죠? 그래요. 예,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우, 시끄러워.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반가워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천안의 이종만입니다. 이종만님, 예, 반갑습니다. 천안에. 예, 연세가? 77세요. 아이고, 오늘 77세인 분들이 친구분들이 전화하시네. 예, 천안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아, 옛날에? 옛날에. 근데 언제쯤 한번 또 오십니까? 아, 글쎄요. 시간이 좀 걸 것 같아요. 예, 강연 장소가 천안이 잘 없더라고요. 알아봤는데, 예, 저희 쪽에서. 그래가지고 아마 좀 강연 장소 괜찮은데 발견할 때까지는 예,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우리 종만님은 종만님... 후순 좀 서산군 타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예. 예. 맞아요. 저 양현대군 후손이에요. 아, 예. 아이고, 그래요. 예, 그때 언제 그래요. 얼핏 기억나는 거 같네요. 예. 그래요. 우리 종만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 태광산업. 아, 예. 매수가 얼마요? 111만 3천원이요. 111만 3천원. 비중은요? 비중 10%. 네, 또요? 예, 롯데푸드. 예. 615,000원. 비중은요? 이것도 뭐 그냥 그런 선이고요. 10%요? 예. 예. 네. 그리고 저 메디톡스. 예, 메디톡스요. 예. 예, 그것이 33만 4천원. 33만 4천원. 예, 33만 4천원. 비중은요? 비중 한 5% 돼요. 그냥 이게 내가 신청을 잘못했어요. 다른 거라 할걸. 아니요, 다른 건 뭐 갖고 계신데요? 시가지만 하라고 하던데요. 어느 거요? 시가지만 하라고 해서요. 아, 아니요. 예, 다른 것도 괜찮아요? 예.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요? 매수가 비중이요? 14만 2천원. 얼마요? 142,000원이요. 예, 비중은요? 비중이요, 한 5% 되고요. 아, 예. 바이넥스. 예, 바이넥스요. 13,100원. 네, 비중은요? 그거 한 5% 되고. 예, 알겠습니다. 다섯 개. 저기요. 예. 아모레퍼시픽 안 되지요? 이게 종목이 너무 많으면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다음에 신청할게요.
예,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전략대로 하세요. 시간 없으면 근데 하다가 말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만 해주셔야 되니까. 예, 종목은 근데 총몇 개를 보통 갖고 주식을 하세요? 저는 제가 주식 경력이 한 14년 됐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이게 코스닥에 코스피가 네 가지에서 보통 8가지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8가지를 갖고 있어서 코스닥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또 코스피는 장기 투자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내가 작년도에 이반장님하고 또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셨어요? 네, 아이고. 그때 태광산업하고 롯데푸드하고 그때 그거 또 상담을 했었지요. 예, 그래.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가지고 팔고서 이게 재찾아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태양산업, 장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데 예. 여기에 비중을 좀 실으려고 그러는데 어떨까 하고 이거. 태양산업이요? 예. 태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오래 가지고 가시게요? 예. 왜요? 아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태광산업 그것도 그렇지만 롯데 제품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반장님 그 의사를 좀 들어보시려고요. 예, 이게 들어보려고요. 태광산업의, 실적이에요. 예, 이게 태광산업의 실적. 실적은 그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좋지 않대요. 예, 태광산업 실적이에요. 근데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적보다 오히려 태광산업의 자산이 예, 괜찮지요? 자산 가치를 많이 보죠. 예, 맞아요. 예. 예, 왜 그런지는 아시죠? 태광산업의, 예, 공장 보면은, 이거를 한 5, 6년 내가 갖고 만졌어요. 예, 그래요. 잘 아시겠네. 아마 예. 서울에 계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 있냐면 바로 신라호텔 대각선 쪽 이렇게 언덕 올라가서 내려가는 예, 엠버서드 호텔이죠. 엠버서드 호텔 바로 길 건너에 보면 그 넓은 땅에 보면 무슨 한 3층, 4층 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뭐 약간 풀밭 비슷한 것도 있고 야, 여기에 뭐 저런 게 있지? 하고 할 정도로 그 금싸라기 땅에 딱 보면 그게 태광산업이에요. 그래서 태광산업은 그 땅으로 인한 자산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이 실적을 지금 올렸냐면 태광산업은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섬유 회사예요. 화학 섬유. 예, 물론. 굉장히 무거워요, 주식이. 예,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특히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태광산업 오래된 회사래가지고 잘 아셔가지고 친근감을 가지고 많이들 접근을 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태광산업이 그래요. 탄소 섬유도 만들고 해요.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 섬유라는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또이 기술력도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은 실적 부분에서 앞서가는 그래요. 섬유 회사의 지금 대열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자산 가치로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자산 가치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 오늘 공부시켜 드릴게요. 자산 가치라는 거는 분명히 좋은 겁니다. 자산 가치가 크다라는 거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자산 가치라는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본 가치는 별 볼일 없어도 자산 가치만 있으면 이 주식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뭐냐? 이거죠. 우리가 비타민만 먹고 살수 있어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비타민을 먹을 때더 효과를 내는 거예요? 밥도 잘 먹고 몸이 튼튼한 사람이 그거 알고 계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질 않아요. 예. 그래서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자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서 뭐 음식을 통하거나 약을 통해서 흡수하지 않으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발생이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비타민에 지금 영향을 예를 드는 거예요. 비타민만 먹고는 살수 없어요.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죽어요, 진짜. 비타민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데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말해서 몸이 건강한 사람이 비타민을 먹었을 때 이게 더 몸이 튼튼해지고 쭉쭉쭉 가는 거지 비타민이 꼭 필요해.
필요한 영양은 맞아. 그런데 비타민만 먹으면 그 사람 죽어요. 무슨 소리냐? 자산 가치는 본 가치가, 다시 말해서 이익이 커지는 회사가 있을 때 자산 가치가 돋보이는 거지, 본 가치가 커지지 않는 회사. 다시 말해서 장사를 잘하지, 뭐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래, 그럭저럭이야. 그럴 때 자산 가치는 별로 그다지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본 가치, 자산 가치를 따로 보고요. 자산 가치만 있어도 이 회사 굉장해요. 이 회사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맹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요. 왜? 그랬는데 주가 안 가거든요. 모르거든. 왜 자산 가치가 있는데 안 가지? 안 가죠.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비타민은 꼭 필요한 요소 맞아요. 꼭 필요한 요소 맞는데 비타민만 먹고 사람이 어떻게 살라고? 사람 못 산다고요. 잘 먹고 이렇게 밥도 잘 먹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비타민이 들어왔을 때 어이구 몸이 튼튼해지는 거지 비타민만 먹고 안 된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그 대표적인 회사 하나를 들어드렸어요. 자산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면서 뭐 하면서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그때 제가 이 회사, 전 이 회사 굉장히 좋게 봅니다라고 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산에 대한 회사로 해서. 그게 무슨 회사였냐면, 주가, 지금 보면, 이제 드디어 뻥뻥뻥 하고 치고 나갔는데, 제가 아마 그게 4만원대에서 작년 가을에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뽑아드렸어요. 이게 뭐냐? 기억나실 겁니다.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 제가 방송에서 분명히 작년 가을 때 그랬죠. 저희 회사에. 했어요. 바로 이게 자산 가치 보고 보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런 게 했는데 문제는 뭐야? 본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해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그러면서 SBS 8시 뉴스도 아마 인용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 어느 모 방송국 8시 뉴스. 거기서 올해부터 참치 어회 커터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전 세계가. 올해부터. 작년에 그걸 협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참치값이 좋아지고 하면 업황이, 이익이 되게 좋아져. 그럴 때 자산 가치가 등장할 때 쫙 하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강산업은 근데 다시 돌아가서 보죠.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깨드리는 거예요. 태강산업은 본 가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그리고 자산 가치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태강산업의 주가는 어때요?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사조산업은 어때요? 미친 듯이 상승하죠. 많이 올라갔어요. 본 가치가 틀려지고 나니까 자산 가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맞으니까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산 가치가 좋은데요. 자산 가치가 좋은데요. 자산 가치가 좋은다고 주식은 안 올라가요. 꼭 본 가치가 좋을 때 자산 가치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물려 계신 분들 보면 이 회사 자산 가치가 좋은데 왜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본 가치를 보셔야죠. 본 가치가 아직 안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로 그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거. 여러분들 오늘 엄청나게 공부한다. 바로 대표적인 게 요번에 지금 조금 반등하고 있는 삼성물산이에요. 삼성물산도 보세요. 자산가치는 많아요. 자산가치는 많았어요. 지금도 자산가치는 많아요. 그런데 주가 빠지죠. 왜? 본가치가 캐스천을 달았는데 뭐예요? 삼성물산은 건설 쪽에 많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삼성물산이 이번에 건설주들이 좀 오르니까 뭐예요? 본가치가 오르니까 이제 자산가치가 슬슬 다시 조명을 받는 거예요. 자산가치만 있어도 주가는 얼마든지 이렇게 빠진다니까? 본가치가 못 따라주면? 본가치가 따라주니까 슬슬 반등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하면서 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왜 이걸 모를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아주 좋은 지금 기회가 와서 제가 이거 공부시켜드린 거예요. 보면 자산가치주, 자산가치주 하니까 자산가치 때문에 무조건 다 상승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본가치가 못 따를 때 올라갈 때가 있어요. 테마성으로 했어.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부분은 어려운 거야. 왜? 그런 게 어떤 때 테마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테마로 형성이 됐어. 그럼 그럴 때는 올라가요. 왜? 테마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산 가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본 가치가 바뀌지 않을 때는 안 된다고.
본 가치가 바뀔 때 자산 가치가 더 빚을 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 갖고 자산 가치 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포트에 있는 주식들을 오늘 다시 한번 뜯어보세요. 본 가치가 좋아지고 있나? 본 가치가 좋아지지 않고 있었는데 자산 가치 주를 들고 있었으면 잘못 들고 계신 겁니다. 본 가치가 좋아지면서 자산 가치는 뜨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길게 보신다 그러면 저는 뭐 그다지 꼭 길게 보시라고 싶진 않아요. 왜? 이게 본 가치가 언제 좋아질지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예, 롯데푸드고요. 롯데푸드 빨리빨리 볼게요. 롯데푸드 예, 빨리 하세요. 예, 61만 5천 원에 10%인데요. 롯데푸드는 뭐 이제 점점 이쪽 관련된 회사들이 굳이 뭐 내려갈 일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뭐 어차피 길게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보면야 이런 주식 매력 없죠. 근데 길게 보면은 아주 길게 보시면 이렇게 느긋하게 고가주로 해서 보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뭐 보니까 우리 종마님 보니까 성향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큰 고비는 없이 그냥 평탄한 그런 흐름의 주식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담아도 될까요? 더 담는 거요? 더 담는 예. 거는 뭐 굳이 그냥 10%만 가져가세요. 이 주식 지루할 거예요. 예, 지루한데 뭐 그렇게. 그죠? 예. 그리고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어저께 굉장히 좋은 상승을 안 그래도 해가지고 저도 좀 많이 어저께 봤었는데 메디톡스 33,400원, 35만원인데요. 메디톡스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손절 라인도 제가 좀 낙낙하게 드릴게요. 종가로 28만원 드릴게요. 28만원. 예, 28만원 예. 위에서는 움직임을 어떤 움직임이 나오던 간에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엔 예, 계속 좀 지켜보고 가는 전략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인데요. 예.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진짜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저도 이거. 저도 이거 한 3만원부터 계속 관심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봤던 회사인데 와 이거는 그냥 이오테크닉스 아직 계속 그냥 또 지켜보세요. 계속 또 지켜보시는 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아직 전혀 뭐 흐름이 망가지는 흐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팔려는 매물도 별로 없어 보이고 현재 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얼마까지 갈지는 그냥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홀딩하고 가시고요. 14만 2천 원 근데 매수가니까 손절 라인은 예. 드릴게요. 11만 5천 원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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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아주 싼 가격에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예. 잡으실 수밖에 없어요. 샀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바이넥스인데 바이넥스 어저께 상한가 갔어요. 어우, 축하드려요. 그래, 5%인데, 13,100원에 사셨는데,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라, 확실하게 월요일, 내일이나 이렇게 아마 상해야 못 치겠죠. 그리고 뭐, 플러스에 마이너스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몇 프로 떠서 출발하거나 이러면은 바이넥스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흐름 네, 타는데 좋은 뉴스가 떴더라고요. 예, 이거는 그냥 단기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장기 흐름으로 예. 가시는 것보다는 이건 일단은 예, 어저께 오히려 한 몇 프로 올랐으면 더 나은데 어저께 상을 치는 바람에 오히려 예,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단기 흐름으로 보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너무너무 고마웠네요. 예, 다섯 좀 상담 드렸고요. 오세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 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남쪽 따뜻한 남쪽 지역 예 창원을 갑니다. 예 창원 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예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 이번 주에 좀 이슈된 부분이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방송에서는 뭐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해서 못하는 부분들 예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일산입니다. 경기도 일산. 예,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주는 오후 14일 오후 2시입니다. 일산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킨텍스 1관입니다. 1관. 예.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대전에 사는 이선자입니다. 이선자님 연세가? 네. 6학년 3반요. 주식 경영은? 반장님 이거 나오고부터 저 계속 했는데요. 아유 그러셨어요. 네. 저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 반장님. 예. 하이닉스로 돈도 좀 많이 벌고요. 아이고 축하드려요. 이것도 반장님이 빨리는 안 올라가서 천천히 올라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샀거든요. 아 그래 어떤 주식인데요? 하나케미칼요. 아 어떻게 엄청 많이 오르더라. 하나케미칼이 매수가 얼마요? 예 12,500원에 20%요. 12,200원에 50%? 정말로 반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저한테 도움 받으셨다면 제가 다 감사하죠.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실력이 짧아가지고 도움 못 드릴 때가 많아가지고 그게 죄송하지. 반장님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에이 그런 거 이제 안 넘어가. 압니다. 이제 그런 거 다 그냥 우스갯소리들아 사람들. 압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반장님. 그래 한정목 코너로 들어오셨는데 하나케미칼 네. 어, 예. 12,500원 일단 수익 잘 나셨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걸 좀 더 가지고 가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싶어서요. 종목이 총 몇 개 가지고 가세요? 하나케미칼, 아니, 저, 한진형하고 요거하고 두 개 있는데요. 그래요? 예. 현금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시고? 현금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예. 그럼 이제 저는 우리 선자님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시작할게요. 아까 예. 태양광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태양광 어저께 많이 올랐어요. 하나케미칼 오우 예. 되게 많이 올랐어요. 어이구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죠? 태양광 예. 보면 어저께 오우 엄청 많이 올랐어요. 천천히 오를 거다. 예. 예. 맞아. 태양광이 근데 어저께 하나케미칼에 태양광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OCI도 올랐고 올랐어요. 예. 근데 태양광 주가가 계속 오를까요? 글쎄요. 계속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어저께 태양광이 왜 강했어요? 어제는 못 봤는데요. 중국이 지금 양해가 시작되죠? 예. 거기서 지금 중국의 환경 문제를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죠? 예. 세계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아, 예. 석탄은 오염의 대명사입니까? 아닙니까? 오염의 대명사 같은데요. 오염의 대명사죠. 예. 네. 그런데 환경 문제가 지금 이번 양회에서 이슈화 된다. 그래서 중국이 환경 쪽을 많이 규제할 거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깨끗한 석탄 쪽을 조금 덜 그럴 수 있고 뭐 친환경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그래서 그런 이슈화로 인해서 예. 네. 어저께 태양광이 많이 올랐어요. 관련된. 예. 그래서 하나케미칼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태양광을 쓰려면은 결국 근본적인 거는 어때야지 태양광을 많이 쓸까요? 근본적으로 어때야 태양광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저기 안 좋으면 태양광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안 좋으면? 뭐가 안 좋으면? 예. 아니 요즘에 공해 같은 것도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얘기할게요. 우리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할게요. 예. 만약에 쓰레기 봉투가 가격이 되게 올랐어. 예. 부담돼. 그럼 예. 쓰레기 봉투에 다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겠지만 쓰레기 봉투 값이 너무 많이 올라.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다 담아서 버릴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몇 봉투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겠지만 한두 봉투는 슬쩍 무단투척할까요? 예, 슬쩍슬쩍 할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 값이 많이 오면 그러겠죠. 근데 쓰레기 봉투 예. 값이 되게 싸. 거의 아주 많이 싸. 그러면 쓰레기 봉투에다가 다 버리겠죠. 웬만하면. 예, 그죠. 예. 다시 말해서 가격이에요. 가격. 태양광을 많이 쓰려면요. 무슨 공해오염 이런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태양광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어머 공해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깨끗한 에너지로 써야 돼 이럴까요? 현실적으로 야 후손들을 생각하다 내가 굶어 죽어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에너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 에너지 가격이 비싸야지 태양광을 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런데 석탄이나 석유 우리가 화석 원료라 그러죠. 화석. 화석 원료들이 싸. 태양광은 비싼 편에 들어가. 그러면 태양광을 근본적으로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쓸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되세요? 싼 걸 쓰겠지요. 이해가 예. 되세요? 예. 어저께 중국 양회니 뭐니 이거는 우리는 그거를 본 걸 뭐라 그러냐? 일시적인 재료라 그래요. 아, 예. 주가는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가가요,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요. 일시적인 재료가 아니라요. 항시적인 재료가 있냐 없냐입니다. 항시적인 재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이런 말 하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 주가는 오른다 그래요? 빠진다 그래요? 오르겠지요. 오르겠다 그랬죠. 그거는 예. 일시적인 거예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건 항시적인 거예요. 일단은. 기업이 계속 좋아져야지. 오르겠지요. 그거는 항시적에 들어가죠. 이해가 되세요? 예예. 예. 계속 주가에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회사를 찾아라 이러잖아요. 예. 그건 뭐예요? 항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인 한 번이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예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은 생각 알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도 재료로 따지면 항시적인 재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좀 여러분들. 예. 주가가 오를 때는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M&A 건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항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주가는요. 예. 일시적인 재료, 항시적인 재료로 다 나눌 수 있어요. 실적도 항시적인 재료에 들어갑니다. M&A 이슈 일시적인 재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꾸준히 올라갈 거냐, 잠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냐를 잘 볼 때 이 재료가 항시적이냐, 일시적이냐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태양광은 그 중국 양회는 일시적이에요, 항시적이에요, 현재? 지금 뭐 일시적인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봐야죠. 항시적은 뭐예요? 화석 원료, 석유 값이나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지고 태양광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현상이 나오면 그건 항시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가 아까 태양광이 혹시라도 나오면 얘기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예, 지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상승은, 여러분들은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 어머, 무조건 좋아하세요, 그냥. 아, 주가 올라가면 좋죠. 맞아요. 올라가면 좋아요. 근데 이게 항시적인지 일시적인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인 재료예요. 예. 그래서, 하나케미칼에 계속, 이런 상승이 나오면 저도 좋죠, 계속. 빨리빨리.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저라면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드릴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 계속 앞으로도 많이 나셔서요. 돈 많이 버는 건강한 우리 개미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스스로 물어보셔서 이렇게 한번 풀리고 나면 그분은 굉장히 편해요, 자기 포트가. 왜? 남의 포트를 통해서 공부하는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포트를 직접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서 그분한테 딱 해당되는 걸 잡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 나면 그분은 주식이 오르든 빠지든 간에 일단 뭐예요? 큰 그림, 자기 그림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편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전화 뭐 안 주시거나, 아유 뭐 그냥 뭐, 그냥 이러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여러분 걸 대신 물어봐 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기 이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사랑동에 권명태입니다. 상암동에 사시는 성함이? 권병태요. 권경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예, 저기 올해 59이요. 와, 올해 59이면 올해 그냥 오늘 하신 분 중에 거의 제일 젊은 피다. 59인데. 예. 예. 어떻게 그렇게 됐네, 오늘은.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반장님, 저번에도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아, 상암동이니까 얼핏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한번, 그때 예, 뭐 했죠? 그때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자기가 상담한 것도 모르면 어떡해! 아, 오래되어갖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네, 우리 경태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저기 그, 리너스요. 아, 리너스요? 매스가 얼마요? 네. 리너스가 작년 5월 달에 저기 직장 동료가 저기 불러가지고 매수를 했는데요. 꼭대기에서 잡았어요. 3,710원이요. 비중은요? 뭐 30%예요. 또요? 그 다음에 유비케어, 아까 저기 나왔었는데 유비케어요. 유비케어 매수가 얼마요? 예, 3,030원이에요. 비중은요? 예, 아니, 3,030원에서 30%예요. 또 있나요? 없습니다. 두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전화를 일찍 하셨어요? 아니, 뭐, 계속 해도 저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뭐, 저기, 할 때마다 연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까, 네. 예. 리너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뭐, 리너스요. 이거 저, 작년 5월 달에 사갖고요. 막, 한 뭐, 2,600원, 70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막 했는데 실적이 좋아갖고 뭐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저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도 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연말까지 갖고 기다리면은 한 매수가 근처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 회사의 지금 실적이에요. 네. 지금 제가 실적을 해놨는데. 예산 뭐 최대 실적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뭐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네, 뭐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회사는 그냥 꾸준한 그냥 뭐 그렇게 그렇다고 뭐 적자도 그렇게 함부로 안 내고, 예, 네. 꾸준한 회사예요. 꾸준한 회사에서 이 회사에 갑자기 좋아질 일이 있냐라고 따진다면은 글쎄요, 좋아질 일이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리노스가 봄에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 국가안전 재난 그거요? 네, 국가 재난만 그 부분으로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회사가 조금 네. 좀 회사가 좀 괜찮게 몇 개 내놓을 게 좀 사람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은 네. 못하는데 좀 회사가 변화가 조금 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나올 거는 같다라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뭐냐?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그때는 또 보수적으로 바꿀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리너스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결국 뭐 때문에 유명한 회사예요? 이스트팩. 이스트팩. 키플링하고 이스트하고요? 예, 키플링하고 이스트팩 그걸로 워낙 제일 유명했던 회사죠. 그 다음에, 네. 예, 국가 재난망 쪽하고. 네, 네. 이제 그거, 예, 사업하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국가 재난망 산업은 특히나 4월에 꼼짝없이 물린 거는 왜 물린지 아시죠? 네. 친구분이 왜 사라 그랬어요? 근데 해프림은? 그때? 모르겠어요. 왜요? 세월호 사건 또 일어난대요? 이거 세월호 때문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이게 오르려면 쉽게 말해서 세월호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단기에 오르려면.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친구가 사라 그랬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오른 거는 세월호 사건 때문이었어요. 국가재난망.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야 돼. 이 회사가. 그러려면 뭐예요? 그럼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또 생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친구가 사라 그랬다고 사는 건 아니죠. 잘 실수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셨으면 저 같았으면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국가 재난망 때문에 올랐는데 이렇게
여기서 또 쭉쭉 가려면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안 되는데 어휴 안 되지. 그런 거 안 샀을 것 같아요. 아 지금 후회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친구들 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리고 근데 국가 재난망은 어차피 꼭 그 세월호 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잘 갖춰 놓는 게 여러 가지를 위해서도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꾸준한 이슈화는 가끔씩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노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스펙하고 이런 쪽 하면은 요 뭐 어차피 지금 뭐 춘절은 이제 지났지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런 뭐 어떤 그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하면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열기도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보여줬던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확 좋아지려면 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글쎄 그 뭔가가 잘하면 어떤 그 회사의 변화가 요번 봄에 봄이나 이 여기를 통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빠져나온다면 얼마 정도 일단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게 만약에 이슈가 돼서 한다면 잘하면은 매수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그렇지 않고 다시 또 혹시라도 여기 뭐 여기 이 가격 뭐 2,900원, 800원까지 되밀린다. 네. 그럼 네. 일단은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일단은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국가재난망이니 뭐 리스트팩이니 키플링 이런 거 다 살아있거든요.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는 살아는 있지만 계속 이슈화될 만한 내용들이 이슈화될 만한 타이밍 때 이슈화가 안 되면은 그냥 아까 같이 실종에서 봤듯이 꾸준하게 가요. 꾸준하게 가지만 확 좋아지는 주가 모습은 못 나온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요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봄에 만약에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온다. 봄에서 그 여름 초여름 사이에 그러면은 네. 좀 더 그때가 정리할 예 많이 올라온다면 그때가 정리할 타이밍인 것 같고요 타이밍이네요 예 그 못 네. 올라오고 빠진다 그럼 이제 네. 그런 변화가 아마 못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정리하고 그 손절 라인 잡아서 그 라인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유비케어는 아까 제가 상담을 살짝 드렸었는데 보셨나요? 예, 봤는데 이게요, 이게 사람을 엄청 지리게 만드는 주식이에요, 보니까. 움직임도 없고요. 예, 이게 이 주식이 저거잖아요. 나 좀 케어해줘, 그 주식 아니에요. 네, 알고 있어요. 지겨워서. 그래서 네. 유비케어잖아요. 이거 완전히 진짜 사람 완전히 케어 안 하면은 이거 완전히 질리는 네. 주식 중에 하나 맞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흐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중이 30%잖아요. 우리 리노스하고 30%에 이거 30%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수익권 위로 올라오면은 예, 여기 저항 세니까 이제부터 아, 저는 이제 한 3,000원만 되면 그냥 손절 안 해도 되겠어요? 아니 굳이 손절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먹고는 네. 파세요. 먹고는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고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먹고는 파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신 먹고 네. 팔 때 한 번에 네. 다 팔지 마시고 뭐 10% 네. 10% 10% 이렇게 아, 몇 아. 번에 나눠서 파세요. 흐름을 보시면서 아시겠죠? 화난다고, 예, 화딱지 난다고. 에이, 그럼 한 방에 다 굳이 던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세종호 상담해, 아니, 두종호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에 예, 또 전화 주시기 바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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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예, 창원을 갑니다. 경상남도 창원, 예, 607호 컨벤션 센터로 가니까요. 오후 2시 반입니다. 2시 반부터. 예, 아마 시장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들 또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일산 킨텍스 1관 210호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이제 날씨 진짜 좋아요. 거기 일산은 다음 주에 와 호수공원도 있잖아, 그렇죠? 이야 호수공원에서
나들이 하셔도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지금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많이 밀렸어요. 꽤. 우리하고 미국 시장하고 요즘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상관관계가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꼭 약할지 셀지 글쎄요.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문제는 다음 주 목요일이 올해 들어와서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커트러플 위칭이에요. 근데 이 커트러플 위칭이 이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바뀔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이 지금 선물 옵션 전략을 구사하는 걸 보면은 지금 주식 시장을 지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면서 계속 몇 주간 그렇게 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커트러플 위칭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고대 전략인 거인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고도의 전략이라면 걔네들의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이 잘못하면 그 이후에 다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좋을 때는 위험할 때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위험할 때는 좋을 때를 전혀 생각 안 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실 수도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돌다리도 너무 두들기면 안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안 두들기도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지혜를 조금은 발휘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예, 금호석입니다. 금호석. 금호석이 같은 경우에 20%,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 20%인데요. 금호석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예, 차분차분 이제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근데 일단 금호석이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 정도 한 거예요. 실은 이번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좀씩은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난 진짜 장기다. 그리고 난 크게 뭐 수익 낼 생각까지는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홀딩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난 좀 빠른 쪽으로 가서 수익 쪽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러면은 예, 매도하시고 다른 걸로 타셔도 돼요. 다음 종목. 예,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 반등은 해줬죠. 예, 반등은 해줬습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40만원. 만약에 내가 정말 길게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왜 배당도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서 올해 통해서.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샀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좀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오면 예, 털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인데요. 15% 95만원. 오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받으면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즘 좀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하고 이렇게 회의하거나 이러고 얘기해보면 요즘 음식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서 음식료도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볼게요.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그렇게 상승이 강한 회사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뭐 음식료들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주는 그 정도. 그런데 굳이 이 회사를 들고 가는 것까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들고 가라는 말은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한번 털고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음 종목.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19만 2천원, 15%인데요. 24만 원, 19만 2천원.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많이 좀 물려 있는데 일단 이것도 어느 정도 석유화학 업종 올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기름값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좀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확 오르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약간씩 예.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확 올라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약간씩. 뭐 그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흐름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자기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팔 건지 홀딩할 건지. 예. 자기 판단에 따라 움직이세요. 제가 흐름은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종. 기아차입니다. 4만 8천 원 현재가 6만 6천 원 30%.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매력이 덜한 거는 뭐 사실인 건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인데요. 이거 좀만 더 올라오면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하세요. 손절하세요. 예. 좀만 더 올라오면 절반 정도. 왜냐하면 30%에 묶여 계시면요. 하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이번 포트상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정도는 좀만 더 올라오면은 예, 현금화를 해 주시는 게 그래야지 올해 시장을 쫓아가실 거예요. 예, 아니면 시장 쫓아가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해당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일진홀딩스. 안 그래도 일진홀딩스 좀 얘기가 있더만. 올라오는데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죠. 요즘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져요. 계속. 그리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지켜보는데 일단 일진홀딩스는 같이 한번 지켜보죠. 특히나 기관 쪽들에서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이 잘하면 여기 돌파가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관들 쪽이 어설프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 기관들 아시죠? 기관들 요즘 단기로 많이 대응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면 여기 돌파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돌파 한번 나오면 돌파 한번 나와서 약간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은 그때 이익 실현하고 빨리 나오시고 요즘 기관들 길게 안 끌고 가는 거 아시죠? 그럼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관들 일단 관심 갖고 있는 흐름 자체가 전 여기 돌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예, 일단 돌파해서 좀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이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다음 종. 예, 대덕 GDS입니다. 대덕 GDS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평선들 이제 다 뚫어냈죠. 이평선 뚫어내고 저점도 올려주고 나쁘지 않고 한데 일단 아마 이게 여기서 이런 상승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상승 흐름으로는 바뀌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더 올라오면 30% 16,300원인데요. 예, 요거는 조금 더 갖고 계시다가 그냥 올라온다 그러면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은 이거는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뭐 전량 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20% 하고 10%만 들고 가도 되고 하여튼 30% 들고 갈 정도는 아니에요. 흐름상.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20% 18,200원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이평선 계속 타고 예, 저항 타고 있죠. 물론 이 이평선 저항을 뚫어낼지 안 뚫어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평선 저항을 못 뚫어내고 밀리면은 만약에 12,500원 깨면 이건 손절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2,500원 깨면요. 이거는 거의 10중팔구 밑에 깬다고 저점 보러 간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손절 가격으로 잡고요. 혹시라도 위로 올라가게 돼도 18,200원인데요. 뭐 17,000원, 8,000원 매수가 근처까지만 가면은 이거는 그냥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그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올 만큼의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와도 매도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종! TLI입니다. TLI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흐름이 나왔는데 아직 어저께 음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 회사가 아직 확실하게 추세가 다시 바뀐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직 홀딩하는 건 맞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TLI 9,470원, 60%인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거의 요번 아니면 좀 전에 일단은 요거는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 비중은요 20%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파세요. 예, 이거는 위험해요. 위로 올라가든 빠지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20% 정도만 남겨놓고 다 팔고요. 만약에 그 20%도 들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 7,500원 깨게 되면 손절하시고 위로 올라가게 돼도 한 10,000원 넘었으면요. 일단은 이거는 예, 이익 실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 3월의 첫 방송이었습니다. 3월. 3월은 누가 뭐라 그래도 봄이죠. 예, 특히 금요일 날은 경칩이었나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진짜 날씨 따뜻해진다니까 이번 주말에 특히 뭐 10몇 도까지 올라간다죠. 지금 13, 14도 이상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가슴 좀 피고 예, 봄바람 좀 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겨울 동안 봄바람 못 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한 주도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만기 있으니까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